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머물며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을 모시고 이 시간은 낙심이라는 제목 속에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기록되어지고 있고 이것을 5권으로 구별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만나고 있는 시편 42편은 제2권에 소속되어지지요. 그런데 시편 1권이 하나님에 대한 꽃임을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시편 제2권 되어지는 이 시편 42편 이후에서는 하나님의 호칭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제2권에서 강조되어지는 이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능력을 강조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호칭을 여호와로 표현하기를 좋아했고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그런지 시편 42편 1절로부터 11절 까지의 내용의 흐름을 보면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찾는 시인의 기도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을 만나다 보면은 표제가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죠. 뭐라고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표제에 따라 시편 42편은 고라자손, 고라자손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성전의 문지기로 일했던 자들, 일했던 가문들,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찬양대로 서 있는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 표제에 따라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다 보니 시편 42편과 43편은 고라 자손의 그 누군가가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칼빈을 비롯해요. 많은 신학자들은 아니다. 이 시편 42편과 43편은 고라자손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면서 피난길에 머물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문을 고라 자손에게 넘겨줌으로 그들이 다윗의 시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저도 이 칼빈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또 그 흐름상 내용들을 보면 마치 다윗이 피난길에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로 찬송을 했던 것을 된 것이라고 그렇게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 42편을 통해서 원래 본문은 11절까지지요. 좀 더 나아가자면 시편 43편까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42편 1절로부터 5절까지만 읽었는데, 자,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5절 말씀 주목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그리고 11절이죠. 11절 주목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시편 43편 마지막 절 5절 주목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신학자에 따라서 그 주장하는 바가 다르지만 이 시는 다윗이 사울로 인하여서 피난길에 들어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의 행위가 단절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낙심하며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용기를 붙다듬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여 그렇게 자기의 자신 내면을 향하여 선포하였던 거죠. 혹은 다른 어떤 신학자의 주장에 따라서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가 급히 신발도 신지 못한 채 피난길에 가서 피난의 여정 속에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거룩한 영적인 교제를 묵상한지 못함으로 인하여 찾아온 이 절망감, 낙심과 좌절감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회상하면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든지가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낙심이 찾아올 때, 낙심이 찾아올 때 그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5절과 11절과 시편 43편 5절은 동일하게 강조하면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의 강론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 주목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슴이라는 동물은 갈증을 유난히 타는 동물 중에 한 부류입니다. 그런데 이 다혈질적인 사슴이 갈증을 느낄 때에
극도로 갈증을 느낄 때는 평상시도 물 없이 살수 없는 사슴이 극도로 갈증을 느낄 때는 바로 사냥꾼이나 저를 사냥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사냥꾼들이나 그를 잡아먹기 위하여 다가오는 맹수에 의하여 쫓김을 당할 때, 더 심하게 갈증을 느끼되, 칼빈은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몸이 찢어질 정도의 갈증이라고 표현합니다. 몸이 찢어질 정도의 갈증을 느낄 때가 바로 이 사냥꾼에 의하여 아니면 저를 잡아먹기 위하여 달려오는 나의 짐승들에 의하여 쫓김을 당할 때에 그렇게 물을 갈급해 한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다윗은 마치 하나님에 대한 영혼의 갈급함을 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 위하여 갈급함 같이 라고 비유하면서 자기의 갈급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무엇을 그렇게 갈급해 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 다가오고 있는 다윗은,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표현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 아멘. 그 갈급함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한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방역에 근거하여서 비대면 예배가 정부 시책으로 교회에 끝없이 강조되어지며 강요하고 있는 바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한 목사님의 유튜브 활동의 내용을 유심히 들여다봤는데, 이분이 그 지역 해당 경찰서에 출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형사가 묻습니다. 목사님, 왜 법을 위반하십니까? 왜이 방역에 대한 조치를 수용하지 않냐고 끝없이 예배를 강행하고 계십니까? 왜 기도회를 강행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대답이 참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미쳐버려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우울증이 너무 극도로 찾아와서 나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라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로서 성도들이 죽을 것 같았는데, 미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우울증이 찾아와서 힘들어 죽겠다는데, 목사로서 그들이 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누구든지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나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또 미래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는 목사님 아니십니까? 너무나 멋있는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지 못한다면 다윗처럼 예배의 현장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다윗처럼 내가 미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갈증, 그러한 갈망, 그런 목마름, 이것이 구약시대의 다윗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오늘날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성도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향한 그런 갈증, 이런 갈망,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볼까?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울부짖음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라니. 서두에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하여 갈망합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갈급해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 권력, 돈, 인기, 그것이 아닙니다. 신의 갈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저 들에 피는 들풀과 비교가 되어집니다.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비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시인이 그렇게 갈망하는 것은, 갈증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할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뭐라고?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의 고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권력을 취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의 명예를 소유하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얼굴을 배운다는 것은 예배 행위를 이야기하죠. 성막이 있는 곳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고 그 성막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뵌다라고 그들의 신앙의 사상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 때문에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파하고 좌절하고 낙심이 찾아오고 고통과 절망에 빠질 때에 희한하게도 그들은 오히려 위로하기보다는 상처한 데 소금을 뿌리는 역할
것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를 원하는 내가 이런 환난의 자리, 이런 낙심의 자리, 이런 절망의 자리까지 이르렀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사모할진대, 너의 소원이 그렇게 할진대, 너의 부르짖음이 그럴진대, 봐라, 너의 하나님은, 너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너가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은 내게 응답지도 않냐고. 너의 아픔과 너의 낙심과 너의 좌절과 상관없이 침묵만 지키고 있지 않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소리지요. 사단의 사람들의 사상과 사람들의 입과 사람들의 판단을 속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더 절망의 자리로, 이렇게 더 고통의 자리로, 더 아픔의 자리로, 낙심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 것이지. 바로 이 소리 때문에 다윗은 내 눈물이 죄로 내 음식이 되었다.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니야,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내 간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그렇게 내게 다가와 말하는 것이 참으로 저들을 향하여서 볼 때는 안타깝고 내 심령을 향해서는 어떻게 보면 더 답답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뿅 나타나셔서 저들 앞에서 나는 살아계신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착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시원하고 멋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 더 속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표현할 수도 없고 내가 그 능력을 보여줄 수도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이 눈물로 취하고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끝없이 교회가 핍박당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따가운 눈초리를 받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예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끝없이 기도의 현장으로 달려가고 예배의 현장으로 달려갈지라도 더욱더 정책으로 다가오는 모든 모습들은 우리를 더욱더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한 마디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짠!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속이 더 답답한 거예요. 눈물이 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믿음의 목회자들은 이 폭염 가운데서도, 폭염 경보가 내린 가운데서도 산에 들어가서 목회자들과 함께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한국교회 좀 살려주세요. 원수들의 저 끝없는 공격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 좀 살려주세요.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말씀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기도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하나님. 어려서부터 예배 없이 자라는 이 아이들, 말씀 없이 자라는 이 아이들, 이 땅의 청소년들, 이 땅의 청년들 어찌하면 좋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욱더 암담하고 어둡기 그지없는데 하나님 대한민국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를 이용해서 한국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어떤 악한 사단의 세력들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은데 나타내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고난 우리를 허락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고난의 허용하심 속에 침묵하고 계시니 그것이 더욱더 두려운 것이에요. 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자유롭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초대하고 전도하고 뜨겁게 다가와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크게 뜨겁게 나갔던 그 아 옛날이여 그것이 도망 비교가 되어지잖아요. 그런 날이 있었는데 어찌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어찌 이 자유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상하죠. 그러나 마음이 상하고 그러되 눈물이 주야로 그의 그 밥거리가 되고 되어질 때에 다윗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자신의 내면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5절 한 목소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낙심될 상황에 내면을 향하여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불안해하지 말라.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개인의 죄든 한국교회 공동체의 죄든 이 나라와 민족의 죄로 인하여서 찾아온 아픔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달라고 용서를 빌며 그 악의 세력으로부터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나갈 귀한 우리의 후손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못 먹고 어려서부터 기도 생활을 습관화 체질화 되지 못하는 이 작품의 현실 속에서라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의 사람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이 저 아이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낙심될 때 찬송하십시오. 낙심될 때 소망을 두십시오. 낙심될 때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면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말이지, 5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다윗이 5절에서 그렇게 선포하고요, 내면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했을지라도요, 이후에 되어지는 또 좌절의 말들, 절망의 말들, 낙심의 말들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자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또 일어나는 자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절로부터 10절까지 절망의 말들을, 절망의 환경을, 절망의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은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좌절했다 할지라도 또 일어나는 7.8기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환경은 우리를 얼마든지 낙심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속에서 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낙심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찬송하십시오. 낙심의 조건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 낙심의 조건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도우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연약해서 그것이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또 일어나서 선포하십시오. 소망을 두십시오. 찬송하십시오. 또 주어진 환경이 여러분을 또 낙심의 자리로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낙심의 자리에 여러분이 머문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선포하십시오.